강원도 홍천군 캠핑장과 관련하여 캠핑장에 참석한 가족 중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여섯 가족 모두 다 함께 캠핑을 간 건지 아니면 일부 가족들이 따로 갔는데 이게 공동 시설을 좀 사용해서 감염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원래부터 이제 인터넷 동호회로 연결돼 있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캠핑을 한날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계획을 잡았었고 가까운 구역에서 같이 캠핑을 하신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고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단체 식사라든지 음료 또 대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급이했던 점을 확인을 했고 또 거리 두기에 있어서도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해변, 산, 캠핑장 등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야외라고 해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어김없이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일상을 자처하지 않았던 그런 여섯 가족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코로나19의 높은 그런 전염력과 빠른 전파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라며 단체 관광이나 전세버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또 단체 식사를 하는 것 등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만약 본인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말아주시고 밀폐, 밀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나 음식점에서는 최소시간 머물러주시고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철에 방역 수칙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지난 5월에 겪었던 이태원의 유흥시설 중심의 집단 감염 이후 우리가 겪어온 불안이라든지 직장이나 학교의 폐쇄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